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가보겠습니다. 기항선을 타고 쭉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서 선운사의 시로 빠져 들어가면 선운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선운사는 일찍이 백제 위덕왕 24년에 금단 선수가 창건을 했다가 폐사되었다가 1354년 공민을 받으면 효정 선수가 출소됐습니다. 이미 선운사에 들어왔습니다. 출입증 대시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2,000원. 자, 처음 선운사에 들어오면은 딱 아름다운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운사는 선운산 자락이 있는데, 선운사는 꼭대기까지 33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선운사. 이 고려시대 중수하였다가 조선시대 조선 성종 때 대제장이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애란 때 이 사찰이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복원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운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볼 것이 많습니다.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은 그림들, 저 사찰 뒤쪽에 저 나무 보이는데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백나무입니다. 선운사 내에 동백나무 물지가 있습니다. 단지라고 하는 여기 되어 있죠. 동백나무 군락지라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백나무들이. 사실 여수 오동도 가면 동백나무지만은 여기 선운사 여기에도 동백나무 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보세요. 여러 수십 년 된 동백나무들이 절묘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볼거리. 잘 가꾸어져 있고 지금도 잘 가꾸고 있습니다. 특히 선운사 고창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아, 우리 마시는 거 복분자. 복분자차를 또 여기서 아주 팔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정도 사서 선물하셔도 되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선운사 경례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육청석탑 보물입니다. 저것도 다 보이네요. 예. 야, 아름답죠? 사찰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운사 들어오는 입구에 한 5km 정도 되는데요. 나무와 계곡이 정말 그게 오히려 큰 나무들이 더 많아요. 아름들이 뭐 수백 년 된 나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운사 내에 여러 경내의 건물들, 사찰들 곳곳에 대웅전도 보이네요. 대웅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오래되어 보이죠. 바로 앞에 육청석탑 보물이죠. 저것이 보입니다. 대웅전 한번 쭉 구경할까요? 네, 저 육청석탑도 카메라를 한번 잡아봐야죠. 영상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사찰에 가면은 그렇게 백제 때 57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근 1500년 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대웅전은 바깥에서 쭉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멀리 잡고 쳐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사찰 탐방이라고 하는데 사찰을 탐방하면 종교가 불교냐? 아닙니다. 종교는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찰에 가면은 첫째 볼거리가 뭐냐? 보물이 많아, 보물. 오래된 거. 최소한 1000년 이상 된 거. 두 번째, 큰 나무들이 많아. 나무들이 많아. 그리고 특이한 것이 많아. 예, 사찰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6층 석탑 나오네요. 6층 석탑. 예, 한번 봅시다.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큰 사찰들에 가보면 대부분 보물들이, 천년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뭐, 100년, 200년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최소한 1000년, 뭐, 이래 버리니까, 정말로 오래되어 버렸다. 이러한 것들,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가공 기술이 없을 때인데, 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징을 하나하나 따듬으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 큰 나돌은 어떻게 이동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사찰을 볼 때 이러한 맛을 느끼면서 쳐다봅니다. 이 석궁이 저거 불상을 만들고 저 석탑을 만들고 저기에 들어가는 정성, 자기 자신이 능력과 스킬이 어느 정도 됐냐. 자, 지금 이거는 바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던 바로 그 보리수 나무였다. 종무늬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한번 가까이서 제가 언제부터 촬영해봤습니다. 이렇게 고창에는 선운사, 선운사야. 사찰 탐방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